안녕하세요 음악을 전하는 채널 M 민우입니다 절대 감히 누군가를 비하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전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볼 얘기는 바로 배우 출신 가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배우 출신 가수 하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뭐 임창정 아니면 엄정화, 뭐 양동근 이런 분들일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은 배우 출신 가수라기보다는 그냥 배우고 그냥 가수예요. 지금까지도 또 가수 활동, 배우 활동을 또 하고 있고 또 이미 두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배우 출신 가수 뭐 이런 주제에선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다룰 분들은 어 배우로 데뷔를 해서 배우로 주력을 하고 있지만 가수 활동도 겸했던 하지만 지금은 또 가수 활동을 하지 않고 또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도까지는 뭐 배우랑 가수를 겸하는 것 자체가 사실 흔한 일도 아니었고 뭐 요즘은 아이돌들도 가수 데뷔하기 전에 뭐 연기 연습을 한다거나 연기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배우들이 가수를 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생소했고 또 신기했고 거기서 잘라기까지 하면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어떤 수식어를 이렇게 듣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었던 분들 가수 활동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세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바로 80년대 후반에 데뷔한 김민종인데요. 김민종은 지금은 이제 뭐 SM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조금씩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80년대 후반에 데뷔하고 90년대 초반에는 정말 하이틴 스타였거든요. 지금은 뭐 하이틴 스타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데 저도 사실 뭐 김민종이 한참 이렇게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할 시절에 뭐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들은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뭐 증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뭐 송혜교랑 같이 찍었던 수호천사 그리고 김희선하고 했던 미스터큐 이런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크게 사랑을 받았죠 굉장히 비주얼로 유명한 그런 미남 스타였는데 이분이 손지창 씨하고 같이 이렇게 더블루라는 팀으로 가수 활동도 같이 했는데 노래도 잘했고 인기도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가수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2000년대까지는 정말 꾸준히 앨범을 내면서 또 1위도 하고 다수의 히트곡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뭐 착한 사랑 뭐 유얼 마일 라이프 그리고 아름다운 아픔 이런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따라 부르고 기억하고 있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락 발라드라는 노래 자체를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던 그 시절에 어떤 그 중심에 계셨던 분 중에 하나세요 다만 조금 많이 목을 긁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목이 굉장히 많이 상해서 예전에 이제 불렀던 노래들을 혼자서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근데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나와서 더블루시절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규현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는데 지금 들어도 목소리 톤은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떤 그 창법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가수 활동을 시작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리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목소리 톤만큼은 여전히 굉장히 남성적이지 않. 눈도 크고 이렇게 몸도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꽃미남이시잖아요. 꽃미남인데 노래만큼은 굉장히 남성적이었던. 귀천도라는 영화에서 김희선 씨하고 같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에서 OST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표절 시비가 걸리면서 표절을 스스로 인정하고 가수 은퇴를 했었어요. 원래 은퇴선을 했다가 이제 워낙도 뭐 가수로서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고 본인 역시. 가수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앨범을 계속 냈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2000년대에도 계속해서 1위도 하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굉장히 남성적이고 이렇게 허스키하고 멋있는데 음역대가 이렇게 막 높거나 넓지가 않아서 또 따라 부르려고 하면 남자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류의 락 발라드였기 때문에. 노래방 애창곡 순위에도 항상 이렇게 들, 들어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배가본드라는 드라마를 되게 혼자서 재밌게 이렇게 정주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악역으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배우로서도 굉장히 주연급 스타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도 하셨고 히트 작품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 배우로서의 입지가 본인 스스로도 조금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된 어떤 비주얼과 또 오랜 시간 연기를 했던 어떤 구력으로 가끔씩 이렇게 드라마에도 나오고 언젠가는 한번 다시 그 시절의 노래를 또 불러 줄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히든 싱어에도 굉장히 많은 모창자가 있을 만큼 김민종 씨의 어떤 창법, 김민종의 가수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언젠가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안재욱인데요 안재욱은 역시 뭐 김민종하고 나이는 같은데 조금 더 뒷세대요 97년도에 별은 내 가슴에가 정말 빵 뜨면서 이제 정말 스타로 발돋움했던 국내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한류에서 사랑을 받았던 배우거든요 데뷔는 이제 그 전에 94년도에 공채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안재욱은 이제 데뷔를 해서 이제 탄탄한 연기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지도를 쌓아가다가 제가 기억하는 것도 사실 벼른네가슴에가 최초고 아마 안재욱이라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도 아마 벼른네가슴에가 처음인 것 같아요. 벼른네가슴에가 처음에 최진실 차인표 이렇게 두 명의 스타가 주인공이었는데 안재욱이 너무 인기가 많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안재욱이 주연으로 올라가서 최진실하고 이어졌던 결말을 바꿔버린.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고 당시에 이렇게 막 한쪽 눈을 가릴 만큼 길렀던 머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한류 스타로도 굉장히 중국 시장이나 대만 이런 데서 엄청 사랑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그 당시에 ost를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수 활동까지 했는데 지금도 가수 활동은 하지 않지만 뮤지컬에서 정말 탄탄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뮤지컬 배우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노래는 그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억하고 있는 게저 제가 봤던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복수열전이라는 드라마 복수열전이 또 있거든요 이게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재욱하고 오연수하고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OST도 좋았고 저는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저한테 아직도 안재욱은 복수열전의 안재욱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도 굉장히 히트작들이 많아요 뭐 김희선하고 같이 했던 안녕 내 사랑, 뭐 오필승 봉순영, 빛과 그림자, 미스터 굿바이 등 드라마로서도 굉장히 크게 성공도 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가수로는 이제 별은 내 가슴에 나왔던 그 포레버라는 OST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 노래가 1등도 했고 그 노래로 중국 대만에서 가수로서도 그리고 배우로서도 사실 지금 이제 안재욱 하면은 안재욱한테 가장 남아있는 큰히트 곡은 친구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제가 알기로는 번안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저도 기타 수업할 때 지금도 가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이제 기타 수업할 때 알려드릴 정도로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술 한잔 드시면 같이 모여서 꼭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안재욱의 정말 최고의 히트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차태현 씨인데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유재석과 더불어 가장 이미지가 좋은 가장 이미지가 깨끗한 그런 연예인인데요 어, 배우로 데뷔를 해서 이제 슈퍼탤런트라는 그때 당시에 뭐 탤런트를 뽑는 그 프로그램에서 은상 수상을 하면서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조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좋은 인상 그리고 약간 까불까불한 어떤 이미지로 조연 배우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마 햇빛 속으로라는 드라마에서 장혁하고 기만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 드라마가 뜨면서 아마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주연급 배우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엽기적인 그녀가 그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지금의 뭐 김수현, 송중기 뭐 이런 분들처럼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 배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최고 인기 절정에 그래가지그 인기에 사실 가수 활동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배우들이 인기가 많으면 이제 앨범도 이렇게 내고 또 ost도 하고 했었는데 차태현은 뭐 끼까지 있었고 예능에서 뭐 말도 잘하고 노래도 이렇게 많이 불렀던 터라 되게 자연스럽게 가수 활동을 같이 했는데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달랐던 건 대부분 배우 분들이 앨범을 낼 때는 발라드 이렇게 발라드 음악 가만히 서서 어떤 감성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발라드 음악으로 데뷔를 하는데 반해 차태현은 댄스 음악으로 데뷔를 했다는 게 가장 좀 독특한 일이었죠. 물론 뭐 장혁이 뭐 랩으로 데뷔한 건 사실 더 충격적이었고 신기한 일이었는데 크게 성공은 못했으니까 이제 장혁은 빼고. 뭐 차태현은 이제 알러뷰라는 댄스 음악으로 데뷔를 해서 이 노래도 정말 많이 떴던 것 같아요. 저희 막 저희 때는 노래방 가면 일단 알러뷰 항상 첫 곡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가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높은 노래도 아니고 멜로디도 굉장히 쉬웠고 심지어 안무도 굉장히 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대중들이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차태현 말고도 그때 당시에 박광현도 아마 댄스 막 비소라는 노래로 이렇게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차태현보다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배우 출신 가수였고 아마 이 분야에서만큼은 차태현이 당시에도 최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엽기적인 그녀 연애 소설 이런 뭐 첫사랑 사수 걸기 대회 이런 영화들이 사랑을 좀 받으면서 차태현이라는 배우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쾌하고 여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이런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정말 많은 여자들이 이상형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엽기적인 그녀가 너무 빵 뜨고 나서 그 후에 작품들은 사실 조금 계속 안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첫사랑 사수 걸기도 사실 조금 흥행에는 실패했고 뭐 투가이즈라던가 그리고 황태자의 첫사랑 저는 황태자의 첫사랑을 재밌게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방은 이제 그 당시에 풀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황태자의 첫사랑은 재방송으로 볼 정도로 풀하우스가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드라마, 영화가 전부 다 조금씩 이렇게 내리막이었는데 결혼하고 계속 어떤 이 좋은 이미지로 라디오, 예능 등을 하면서 나중에 과속 스캔들이 크게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배우로서 이렇게 발돋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헬로우 고스트도 흥행을 했고 그리고 신과 함께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죠. 천만 관계를 넘었으니까 지금까지도 뭐 예능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뭐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 중의 하나인데 당시에 가수 활동도 알러뷰도 잘 됐고 그리고 이집 어게인 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일집만큼의 성공은 아니었는데 노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게인 툼이라는 노래를 더 좋아하는데 또 노래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노래가 이렇게 쉽게 들려도 막상 불러보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모르나요라는 또 연애 소설의 OST도 불렀고 뭐 모르나요 같은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따라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나요라는 노래를 떠올리면은 제일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래를 이문세가 정말 대 가수 이문세가 이 노래를 한번 방송에서 커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노래로 가수 활동도 굉장히 뜨거웠던 연예인 배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뭐차태현은 새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안재욱도 결혼해서 이제 아빠로서 김민종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세 분이신데 어, 당시에는 정말 가수로 그리고 배우로 두 분야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세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 임창정이나 뭐 양동근, 뭐 엄정화 이런 분들처럼 되게 가수로서의 활동이 굉장히 길고 가수로서의 이미지가 배우와는 상관없이 또 새롭게 이렇게 생긴 분들만큼 가수 활동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가수 활동을 봤을 때는 어 정말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심지어 또 히트곡도 있으니까 히트곡 없이 그냥 이렇게 어 정말 인기 많은 배우가 앨범 내고 뭐 인기 끌고 가 아니라 노래만큼은 그래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을 만큼 사랑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분들이 앨범을 냈던 것조차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아 이분들도 가수였구나 또는 이분들의 음악을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뭐 가수로, 배우로, 예능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어, 그에 반해 그 당시에는 조금 생소했던 이분들의 두 분야에서의 활발했던 활동 한번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제 콘텐츠 발전에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음악을 전하는 채널M 민우입니다